그 아리스트들한테 진심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엄청 고생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가서도 저희가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대 고맙소도 우리 오영근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거든요. 한번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감독님을 믿고 편안하게 촬영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꽤 재밌었죠? 저는 이런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호중 씨의 컨텐츠를 만들면서 너무 가슴 찡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마 아리스 분들도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팬들 시사를 했을 때도 극장에 오시는 아리스 분들의 그 정말 보람이 무게를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중 씨가 영화에서 100세까지 노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